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찬양 50장입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사람 앞사람 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찬양은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에 있는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죠. 다음 시간에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찬양 109장입니다.
주 날개 믿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리뇨. 주 날개 안녕하세요. 4월 28일 하나님 나라 에코 좀 줄여주세요. 2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PM 합창단 지휘자 박은숙 자매께서 피아노 대회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예, 박수. 그냥 뭐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상으로 알만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5월 2일은 이진희 자매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 물티슈 못 받으신 분들 이번 주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못 받으신 분들만 받아가실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뒤에 이영식 형제님께 가서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라고요? 그리고
대상 수상하고 나니까 헷갈려가지고 오늘. 예. 그리고 오늘 특송은 은혜 아니시면 이윤서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은혜 아니시면 그리고 은혜 아니면 예.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그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이제 한 가지 꽂히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가 인생에서 우리가 그 잊지 말아야 할 자리가 겸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또 영어 단어 중에 우리 교회에서 항상 위치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understand라는 말이 제한돼 일주일 동안 항상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understand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이 understand 하니까 최종연 목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understand가 무엇이 밑에서 바라보는 게 아닐까 그렇게 다시 생각했는데 저는 조금 더 라틴어 단어를 그냥 밑에서 바라본다는 의미가 공감한다는 의미를 갖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라틴어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밑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위에? 위에와 아래의 가운데 비트윈이어서 비트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아래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가운데 있다. 나도 인생의 가운데 서 있고 너도 인생의 가운데 서 있다. 너와 나의 간격이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다. 이게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나 밑이나 큰 간격이 없이 그 근처 근처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렵습니까? 그 어려우면 최중윤 목사님께서 오늘 또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람을 창조하고야 안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예, 특송 듣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든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속에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의로운 자라
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